안녕하세요. 김상권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건학 65주년과 통합 원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지대학교와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상지대 구성원들이 구재단에 맞서 학원 민주화를 위해 장기 농성을 할 때 여러 차례 방문하여 농성에 함께 한 바 있고, 한신대학교에 재직할 때는 상지대, 한신대, 성공의 대학이 민주대학 컨소시엄을 결성해 함께 발전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저는 또 상지대학에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인연으로 항상 상지대학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지대학의 많은 교수님들은 그동안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의 현장에서 함께 해온 오랜 벗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지대가 정상화되는 기점에 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상지대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지대는 대학민주화 과정을 마무리해가면서 교육혁신과 사회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지대가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또 사회협력을 통해 지역과 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상지대학의 건학 65주년과 통합 원년을 축하드리며, 제 다음 주자로 고철환 상지학원 전 이사장님과 양길승 6월 민주포럼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